조선과 조선은행과 조선 사람들 그리고 조선에서 출세하려고 그랬던 일본 사람들이 같이 폭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만주국의 등장이. 그래서 이제 이게 힘의 균형이 아 만주가 중요해져 해가지고 한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빈 땅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개발이 되면서 이익이 관계가 되면서 힘의 역전이 생겨가지고 3프로TV 중역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프로님 오셨죠? 네. 네, 우리 이프로님도 오셨고요. 네. 아, 저도 그냥 김프로입니다 이렇게 하게끔 해줘요. 자기가 다 하지 말고. 아니, 됐어요. 김프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역회의의 주인공, 우리 차현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 예. 어디까지 저희가 갔었었죠? 예, 지금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예. 한 10년, 15년쯤 돼서 대공황 겪은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에는 너무 일본 조선 이야기만 해 가지고 네. 오늘은 좀 통이 크게 저 멀리 만주벌판 이야기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과 만주벌판이요? 예. 예. 작가님. 예. 그냥 너무 횟수에 강박이 있으셔서 예. 별로 관련도 없는데 만주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마 아니, 그런 건 아니시겠지. 예, 예. 다 연관이 있어서 아, 중요한 얘기죠. 확실히 예,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예. 아니 왜냐면 제가 농담한 건데 시청자들이 야, 그 조선은행에서 한국은행 됐을 텐데 뭐 만주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실 것 같아서. 아, 예. 그러나 굉장히 예. 중요한 예. 아, 만주 어떤 네. 관련이 있습니까? 그 처음에 조선이 만주를 동생으로 봤다가요. 만주한테 당해가지고 쪽박을 찹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만주하고 조선하고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일본이 인조이를 해요. 니들끼리 싸우고 있구나 하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이익을 일본이 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시대 배경은 뭐 대공황이 시작돼서 미국뿐만 미국 유럽뿐만 아니고 일본도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그때 해피림은 또 만주에 가서 일본이 사고를 쳐요. 네네.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우리가 잘 아는 푸이 마지막 황제를 앞세워서 만주국을 만들고 또 만주 중앙은행 세우고 뭐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예. 이야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신대륙 발견하고 지리상의 발견도 얘기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한 게 유럽이 좁아서 그 부동산 투기하고 좀 땅 좀 넓히려고 신대륙을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금 때문에 갔지. 와, 인도 가다가 예. 금 잘못 들어서 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인도 잘 인도에 네. 금을 보려고 간 그러니까. 건데 내비 잘못 찍어갖고 예. 잘못 찍어서 네. 그 유럽도 그렇고 네. 아시아도 그렇고 땅은 많았거든요. 네. 거기서 농사가 안 돼가지고 버린 땅이 오히려 있었지 땅은 널널해가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근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유럽 북쪽에 라인강 북쪽에 거기는 이제 땅이 척박해가지고 그 빙하가 내려갔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땅을 버려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도 사람들이 안 살고 죄 지은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없는 데로 도망가서 살았기 때문에 거긴 아. 나라도 없어서 아. 그래서 더치라고 부른 거거든요. 더치? 예, 도이칠란트의 도이치하고 예. 네덜란드의 더치가 같은 말인데 예. 나라 이름이 아니고 피플이라는 뜻이거든요. 피플. 그냥 거기는 국적 없는 애들이 버려진 아. 땅에서 사는 애들이야 해서 약간 좀 유배지 같은 느낌이에요. 예. 난민 아. 느낌. 난민.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더치페이가 네덜란드 사람이 그렇게 먹는다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사람들이 각자 N분의 1 나눠서 먹는 걸 더치페이라고 하는 게 아. 네덜란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더치가 아. 그냥 피플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국적도 없이 그냥 약간 문명과 야만 사이 중간쯤 있는 예. 사람들이다. 예. 이런. 근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신대륙에서 이제 옥수수하고 감자 같은 구황식물들이 나오니까 그건 척박한 땅에도 그냥 심기만 하면 막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감자 심으면 다 나네 하고 먹고 살 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공황 저 신대륙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위쪽에서 농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사람도 거의 안 살았는데 신대륙 발견이 북부 오히려. 유럽의 개척에 이제 이제 물꼬를 튼 거고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다시 보다 구대륙 야 구대륙 농사가 안 돼서 버려놨었는데 생각해 보니 농사도 조금만 하면은 사람 살만하네 하고 신대륙 발견과 더불어 러시아가 구대륙에 보지도 않던 동쪽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우랄 산맥을 지나서 가자 아시아로 이런 땅이 있었네 하고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시베리아를 그래서 이제 예, 시베리아로 이제 진출을 쭉 하는 거고 예. 청나라도 가만히 보니까 만리장성 북쪽은 그 완전히 오랑캐들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버려뒀는데. 여기도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되고 저 농사도 되고 사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쫑이 납니다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아 부딪히는군요. 예, 딱 부딪혀가지고 이거 네 땅이야 내 땅이야 하고 이제 한 16세기쯤에 들어가서 한판 붙는데 이게 이제 붙는 게 여기예요. 이제 그냥 저기는 땅 그냥 만주라고만 불렀었는데 네. 만주가 사실은 지금 만주하고 옛날 만주가 좀 달라요. 지금 만주는 옛날 만주국이 점령했던 중국의 삼성, 네. 동북 삼성과 내몽고를 만주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훨씬 컸습니다. 저기 위쪽에 파란색 스타노보이라는 산맥하고 저 세로로 있는 몽고와 지금 만주 지역을 저기 세로로 가로지르는 이 싱안닝 산맥인가 뭐 그런데 그 저쪽에 뻘건 땅을 다 만주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네, 네. 영토도 경계도 없었고 그냥 청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시작된 곳 그러니까 성역 청정지역 그 한족들이 가서 함부로 살지 마 해가지고 여기는 봉금 정책을 써서 아무도 못 살아 여기는 아, 여기는 우리 한류 수도 같이 청정지역이니까 우리 조상이 살던 곳이니까 말 달리는 곳으로 그냥 놔둬 하고 개발을 했다가 러시아가 슬금슬금 와가지고 야 이거 너랑 나랑 경계를 짓자 하고 그러니까 한번 경계를 지어볼까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사각형 땅인데 러시아가 이제 점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여기 저거 조금 밑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 굉장히 평지인데 저기 밀을 심으면 밀도 될 것 같던데 하고 이제 기회만 엿보고 계속 땅을 넓히려고 이제 밑으로 계속 동남쪽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이제 커지는 거죠. 에? 19세기 중엽까지는 청나라가 봉금 정책이라고 해서 아무도 못 살아 그랬는데 러시아가 와가지고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영토를 다시 한번 따져볼까?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영국하고 아편 전쟁이 나가지고 남쪽에서 싸우기 바쁠 때 싹 아이훈 제약을 맺어가지고 잠깐만 그게 아까 여기 파란 산맥 밑으로 더 내려와서 아무르강 우리 흑룡강이라고 그렇죠. 하는 흑룡강까지 네. 내 땅으로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아 바쁘니까 아 그래 하고 바쁘니까 예, 바쁘니까 이제 청나라는 정신없으니까 영국하고 싸우기 바쁘거든 네. 지금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아 그러지 말고 오른쪽에 연해주 요거는 우리 같이 관리하기로 했는데 요것도 내가 가지면 안 될까 하고 조금씩 다 해줘요. 예, 이 청나라 좀 바빠요 지금. 정신 없으니까. 아, 우리 팀장들이 내가 바쁠 때만 결제 들어오는 게 그런 거구만. 아, 저 아저씨 바쁘다 그러면 알았어. 어? 하물며 내가 어디 나갈 때 결제하고 있는 거. 아, 이제 알았어 이제. 그래서 처음에 저기 노란 땅, 그 저 아주 16세기에 맺었던 스타노보이 산맥하고. 아무르강까지를 싹 여기가 농사가 잘 되는 데거든요. 네. 여기를 싹 가져가고 요 빨간 지역은 그때 계약 맺을 때는 공동 개발 구역으로 났는데 또 그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아 그러지 말고 연해주 너 어차피 안 사는 건데 그냥 이것도 날 주지 하고 이제 이렇게 기억자로 싹 뺏어 가요. 네. 그러고 나니 만주가 이제 좀 작아지고 그 작은 지역에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는 거거든요. 아, 저기를 뺀 데가 세워서. 이제 만주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예. 만주가 이제 절반으로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네네네. 거죠. 근데 실제로는 만주가 컸습니다. 저렇게 컸는데 청나라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언제까지 청정 지역으로 둘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럼 여기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개발도 하고 사람 사는 터로 만들어서 실효적 지배를 하자. 러시아 사람들이 이 거주하기 전에 네. 우리 중국 사람들 확 보내가지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 버리자. 네. 기대 꽂고
이제 그걸 이민 실변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내보내서 변두리를 튼튼하게 만든다. 아. 이민 실변 정책을 이제 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우우 몰려가요. 그걸 이제 틈관동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틈새 시장할 때 틈을 순 우리말로 알고 있는데요. 한자예요? 한자예요. 그러니까 문 문자 밑에 말 마자가 있잖아요. 말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로 문을 활짝 열어둔 게. 아, 그게 틈이 있다. 틈이에요. 예. 이게 아. 중국 사람들이 만리장성 이 북쪽은 중국 땅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2000년 역사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고 가서 살라고 뻔뿌질을 하니 가볼까 해가지고 만리장성 산해관을 통해가지고 쫙 그쪽으로 가거든요. 아. 틈새로 이제 싹 그쪽으로 진출해서 예. 그 사람들은 이제 틈관동이라고 하는데 컨셉은 1848년 캘리포니아 금광이 개발됐을 때 미국 사람이 서쪽으로 몰려간 거랑 똑같이 여기서는 중국은 이제 동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틈관동.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살기 시작을 해요. 먹을 게 좀 있었어요 거기가? 밀이 되거든요. 밀. 아, 밀. 평야가 있으니까. 아, 밀농사. 그걸로 꼬량주 만들잖아요. 또 뭐 이렇게 아, 만들고 그렇지. 그러니까. 고량. 예. 저기 사진에 보는 거는 캘리포니아 금광 사금 캐든 사람들인데 이제 그걸 이제 49er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뭐 미식 축구 팀도 있고 그런데 1849년에 우 몰려갔다고 해서 49ers인데 중국도 이제 틈관동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 몰려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빈 땅에 중국 사람도 몰려가고 러시아도 내려오고 조선 사람도 먹을 거 없으면 위로 올라가고 거기가 이제 조금 이제 신호등이 필요할 만큼 이제 교통 체증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 슬슬 이제 영역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개발할 때 제일 좋은 구실은 지금으로 그 당시에는 최첨단 산업이었겠죠. 철도 건설. 철도를 건설하려면 일단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침목이라든지 쇠 뭐 이런 거 공사를 해야 되니까 물자를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로지스틱스 이제 물류가 필요하고. 또 그 땅 지키고 뭐 물자 훔쳐가는 놈 이런 거 잡고 그러려면 경찰이 필요하고 군인이 필요하고 외교관이 필요해가지고 철도 공사를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쫙 몰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저기 하얼빈 근처 저 뭐 신징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삼국이 모여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이 만철을 만들어가지고 위로 쫙 저 빨간 라인입니다. 쫙 올라가고 북경 쪽에서는 중국이 쫙 오고 있고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샥 내려와요. 저기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이제 화폐도 러시아 돈도 쓰이고 일본 돈도 쓰이고 조선 돈도 쓰이고 중국 돈도 쓰이고 와. 거기다가 지네 나라 본국 시간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다 달라요. 차고 다니는 시기인데 때는 아. 1시고 쟤는 12시 반으로 돼 있고 뭐 막 이렇게 무정부 상태가 이제 되는 야. 거죠. 야, 이거 정리가 필요한데 누가 나서서 여기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이제 의식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저 봉천의 군벌이 장쭈린 장장님이라고 하는데 네. 장장님이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내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러시아 놈들도 내려오고 본국에서도 중국 저 서쪽에서도 몰려오고 만주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룰을 정하고 여기 맹주는 나다. 지금부터 내가 모든 걸 할 테니까 내 말대로 따라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은보니 제도를 실시한다. 회태표라는 화폐를 발행하고 자기가 이제 그 청나라 1911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청나라는 없어졌으니까 내가 여기에 이제 독립국이다 생각하고 모든 거를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옛날에 조선 말에 고종 손정이 그랬던 것처럼 장장님도 은행은 몰랐고 화폐 제도만 안 거예요. 그래서 아, 돈을 내가 찍으면 돼 하고 이제 은행 없는 화폐 제도. 예, 은행 없는 화폐 제도를 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씩 웃고 자식 조선하고 똑같네 하는 게 화폐 제도가 은행하고 앞뒤 관계라는 걸 모르는구만 하고 은행을 통해서 이제 침투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 본토에서 대장성이 지휘하는 내각에서는 네? 일본식 금본위 제도를 만주에다 보급하자 해서 요코하마 정금은행을 통해서 요코하마 정금은행권 은행권을 보급을 하고 이때는 이미 한일 강제 병합이 된 이후니까 조선총독부하고 일본 군부에서는 아
일본 거를 바로 만주에다 이식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니까 조선은행권을 만주의 법정 화폐로 만들자고 해서 이 내각과 군부가 다른 생각을 갖고 만주에 가뜩이나 복잡한 만주에 일본만 하더라도 두 가지 화폐를 또 보급을 해요. 만주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막 저 동네에서 어떤 돈을 쓰게 만드느냐가 예. 저 동네 지배권하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얼핏 그럴 것 같긴 한데. 예, 예, 예. 그러니까 화폐 일본이 그 재물포 개항하고 난 다음에 일본 제1은행을 딱 침투시켜가지고 예. 일본식 돈을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알았던 거예요. 아 동북 이 4대 문명이 발상된 황하 문명권에서도 화폐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도 화폐만 알고 은행을 몰랐던 걸 알고 아 우리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면 일단 화폐 제도부터 금융을 지배해야 되겠다 하고 두 가지 종류의 화폐를 쫙 보급을 하는데 정부가 쓰라고 하는 화폐보다 예. 은행에서 예금하고 대출해주고 하는 게 더 예. 친숙하고 자주 그렇죠. 쓰이니까 예,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돈 없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는데 은행 가면 요코하마 정부은행이 아 이거 갖고 너 내 돈 받아간 거 갖고 이거 그걸로 저 뭐 종자 씨도 좀 사서 땅 뿌리고 노동력도 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확산 그럼 뭐 요새 뭐 비트코인도 뭐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예, 예, 뭐 커피숍에서 쓰고 점점 많이 쓸 수 있다고 그런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이제 얘기는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세요. 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니,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또 비트코인 예. 또 확실한 노선을 갖고 계신 분이라 이게 다렌시의 제일 큰 광장 앞에 지금 대표적인 그 파란 쪽이 요코하마 정금이고 와. 왼쪽에 조선은행 이제 다렌 지점인데 둘이서 경쟁적으로 아~ 삐까뻔쩍한 근데 뭐 한국은행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네. 당시 비슷하게 저 동네 건물은 다 비슷해. 그러니까. 보면 저게 우리 중앙청 건물하고도 비슷하고 그래. 예. 서울역하고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장장님은 군벌이고 통치권은 각 그 지방에 이게 실효적 지배권은 있었는데 은행을 몰랐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딱 침투를 해가지고 그 인프라부터 장악을 한 거죠. 근데 일본이 조금씩 이제 욕심이 좀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좀 실효적 지배를 넓혀가려고 그러는데 장장님이 말을 안 들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31년 9월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우리 6.25도 옛날에는 6.25 사변이란 말을 썼는데 사변이란 말이 참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뭐 큰 일이란 뜻이잖아요. 큰 일. 사변. 누가 저질렀다 이런 게 없이. 어제 아, 큰일 났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경고가 생겼다. 객관적인 큰일이군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꼭 저런 식으로 말을 붙이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만주 사변, 류타오 사건. 그 지역이 류타오라는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는 만주 철도 주식회사 사건, 만철 사건. 지네들이 저질러 놓고서 어떻게 저질렀냐 하면 일본 관동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죽인 거거든요, 그냥. 장쩌린을? 예. 장쩌린을 폭사를 시켰어요. 열차를 폭발을 시켜요. 예, 열차를 폭파하지 그냥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냥 흔적도 없이 시체도 못 찾게 저렇게 아. 빵 터뜨려 놨는데 누가 봐도 일본 관동군이 저지른 걸 뻔히 아는데. 자기네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발. 그리고 오히려 저기 방귀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어떤 놈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은 만주 철도를 폭파시켰어. 이거 여기 불순한 만주 놈들은 이거 혼증 내줘야 돼 하고 우리가 가서 징벌을 한다 하고 군인들을 더 몰고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꽉 계엄을 선포하고 지배를 합니다. 일본 아주 근데 이때 이 만주 사변을 조사해 보니까 일본 내각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관동군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아, 이미 관동군이 예, 관동군은 일본의 수상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막 가는 군대니까 돼 버린 거예요. 그 야, 너 남의 나라 중국 저렇게 성질나게 그 나라 통치자를 폭사를 시켜? 일본도 버들버들 떨 정도였는데 내각도 버들버들 떨었는데 관동군이 그렇게 저질러 놓고 일방적으로 승리를 저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만주를 이겼다. 저 봐라 저. 예. 그리고 만리정선까지 가가지고 딱 일장기 꽂고 이거 우리 땅 여기까지 우리 땅 하고 딱 여기다 선언을 해요. 만주는 다 우리 땅이다 하고 황당한 거지 중국이 네네네. 보기에는 중국만 황당한 게 아니고 러시아도 황당하고 전 세계가 놀라죠. 그래서 리튼 조사단이라고 해서
영국의 그 리튼이라는 사람이 영국 뭐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뭐 귀족이었는데 이제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를 나와서 진짜 사건이 왜 일어났고 누가 일어났는지 이제 쭉 조사를 하는데 저기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얼굴이 뒤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자. 심판 제3자가 심판 보는 걸로 해서 누가 저질렀는지 보자 그랬는데 일본이 믿는 게 있어요. 영일 동맹을 옛날에 맺어서 1차 대대전 세계 대전 때 같은 편 짝짝꿍 짬짬이를 했잖아요. 에 영국이 뭘 조사를 하겠어 하고 이게 믿고 리튼 조사단을 만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양쪽 다 만족 못할 애매모호한 답을 합니다. 사고 난 거 보니까 일본 놈이 한 거 맞네. 근데 관동은 이 만주 지역은 지금 통치 행태가 애매하다. 일본군이 실질적으로 치안을 유지하지 않으면 러시아, 일본, 조선 뭐 뒤 섞여가지고 개판 오버전이다. 그래서 관동군의 치안 유지권은 또 인정할 만도 하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의도했었던 거일 수도 있는데 일본이 그래서 그 김에 굉장히 화가 난 척 해가지고 아 나 기분 나빠 하고 막 기분 나쁜 척 하면서 만주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들어갑니다. 저때 이제 기분 나쁜 척 해가지고 국제연맹도 탈퇴를 하거든요. 아, 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너무 저 편파적으로 중국 편만 드는 건 나 못 참겠어 하고. 그러니까 할리우드 액션이죠. 예, 할리우드 액션이죠. 할리우드 액션. 예,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국제 만평인데 일본의 군인이 피 묻은 군화발로 누구예요? 깔려 있는. 예. 게. 국제연맹이라는 국제 여신 평화의 여신상을 짓밟고 만주 뭐 협약이라는 저걸 저 국제 협약을 찢어버린 채 이제 딱 들어가니까 제네바 국제 회의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일본을 환영을 하는데 서구 세계는 일본 놈 혼내줄 생각은 안 하고 국제연맹 저기 구겨진 체면만 세워주느라고 아, 넘어진 여자 화장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게 뭐 저 영문이 리그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뭐 예, 리그, 리그 오브 네이션스 국제연맹, 유엔의 전 모습이죠. 이제 저렇게 예, 이게 정확한 당시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뭐 기분 나쁜 듯이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면서 만주에 대한 지배를 시작을 하고. 그 몇 달 있다가 만주국을 만듭니다. 정프로 이거 비밀인데 요새 이 종목이 핫하대. 야 이거 내일 간다니까. 아, 샀다, 너 빼고 다 샀어. 내년에도 끌려 다니실 건가요? 메리츠증권 2022 시장 전망. 아 2022년에는 아이 김민우만 좀 올라주면 딱 되는데. 아 전기차를 들어가 볼까? 도대체 무슨 섹터를 사야 되는 거야? 메리츠증권 2022 시장 전망. 혜택 1. 2022년 AI 워 3시간 특강. 혜택 2. 투자에 정답을 얻는 책 읽기 수강권 제공. 혜택 3.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도 함께 드립니다. 메리츠 증권 2022 시장 전망. 컷.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그래 수고들 했고. 근데 이거 다 주는 거 맞아? 이렇게 내 월급이 누가 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푸이를 최고 지도자로 삼으면서 이렇게 해서 만주가 세워지는데 이 만주하고 또 조선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일본이 다시 이제 조금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일본이 처음에는 만주까지 먹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청일 전쟁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조선까지만 먹겠다. 만주 그건 러시아 네가 먹어. 해가지고 만한 교환론. 그러니까 만주는 러시아 거, 아, 한국은 저 조선 거 둘이 교환한다 하는 거를 하다가. 러일 전쟁까지 이기고 나니까 딱 계산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 봐라. 러시아로 주기로 했던 만주도 내가 가져도 되겠네. 딱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만한 불가분론. 만주와 조선은 나눌 수 없는 땅이다. 해서 이때부터 20세기 초에 들어서서 일본이 계속 조선과 만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한 경영, 만주와 한국은 같이 경영하고 역사책을 쓰더라도 만선사예요. 조선사가 아니고. 일본 보기에는 만주족하고 한국하고 뭐 그렇게 중요해 하고 다 어차피 내가 지배할 땅인데 민족인데 하고 그 두 민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저런 정치적인 선전을 해가지고 이 두 개는 하나다. 그리고 수상이
다카 이제 하라 다카시라는 수상이 1921년에 이제 한일 강제 병합한 지 10년 뒤인데 도쿄에서 회의를 하면 선만 회의예요. 이게 조선이나 만주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아요. 그냥 선만이야. 그냥 이게 한반도 뭐 압록강 두만강을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 뭐 그 네 땅 내 땅 그 따지냐 어차피 다 일본 땅인데 하고 이런 생각으로 가면서 만주까지 통치할 생각을 이 19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강하게 표출하고 네. 그게 32년에 이제 만주국 설립으로 가는데 그리고 조선 만주 사람들한테는 압록강 철도도 나가지고 저기 봉천 저기 위에 하얼빈까지 경성에서 기차 타면 한 번에 쭉 가게 그렇게도 만들고 뭐 또 거꾸로 저 밑에 이제 세 번째 33년 조선 총독부가 한반도에 있는 운기 나진 청진 세 국제항의 관리를 또 만철에다가 맡겨요. 만주에다가. 네. 아 뭐 니네들끼리 뭐 민족도 따지고 뭐 그러냐 그냥 그게 그거지 뭐 하고 그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이제 막 뒤섞습니다. 근데 그게 섞이나요?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순수혈통인데 만주랑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따지지 말자고 그러면 열받지. 이제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압록강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남쪽을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고구려 때 뭐 고구려 때는 저쪽에 서간도 까지 우리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백두산 정계비인가요? 거기 비석을 보면 그 백두산에서부터 흘러서 저 북쪽으로 흐르는 토문강과 송화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오른쪽 북간도는 조선 땅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 지역의 이름을 동간도, 서간도 또는 북간도, 서간도로 나누는데 지역 이름이 간도잖아요, 벌써. 사이간자에. 아. 만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기는 육지에 있는 섬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빈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섬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아무 땅이라고 누구의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만주와 조선의 사이 정도? 예, 예, 네. 예. 중국과 조선. 예, 중국과 조선. 예. 저 북간도 지역이 누구 땅이냐는 지금도 애매모호한데 어찌됐든 조선 사람들 중에서 집안이 망하거나 먹고 살기 힘들거나 그러면 저 북간도로 올라가서 개간을 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아. 저기 이제 중국 사람 반, 조선 사람 반입니다. 저기 땅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할 수 없는 정도의 땅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예. 그러니까. 저기 이제 윤동주 시인도 저기서 그러니까.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아요. 북간도에 저기 가서 살고. 토지의 서위도. 용정이죠, 용정. 예, 용정. 예. 그래서 땅 그 청나라하고 조선 때도 그랬는데 이제 1909년쯤 되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막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야 우리 청나라하고 조선도 땅 경계를 분명히 나누자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조선을 대신해서 일본이 나서줘요. 아 그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너무 싸우지 말고 내가 심판 봐줄게 해가지고 1909년 간도 협약을 일본이 맺어줍니다. 어차피 저긴 나중에 내가 먹을 땅이니까 하고 일본이 조선 편을 들어줘가지고 네. 저 북간도 땅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 땅은 다 조선으로 인정해 주지 하고 간도 협약을 맺어요. 일본이 이미 그때부터 한일 강제 병합되기 전부터도 이미 북간도까지 먹을 생각이 좀 있었던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서 조선을 그 식량 기지화해서 많은 땅을 개척을 할 때 야 여긴 땅이 비좁으니까 조선 사람들 농사 지을 땅이 없으면 저 만주에 가가지고 한 3년쯤 머슴살이를 하고 3년쯤 지난 다음에 그 땅 네 땅으로 해라 하고 한국 사람을 많이 보내줍니다. 네. 그게 메이플라워 타고 영국으로 넘어갔든 미국으로 넘어갔든 영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신대륙에 가서 농사 짓고 네 땅으로 삼아라. 여행비도 없어서 메이플라워 주식회사한테 그 공짜로 티켓 받아가지고 일단 미국을 간 다음에 한 3년이면 하여튼 7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7년 동안 그 계약 노예를 한 7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은 네 땅이 된다 하는 그런 계약을 영국과 미국 영국 사람들이 맺고 그 저 이끌기 인데인처드 서번트라고 그러는데 계약 노예죠. 네. 어떤 것처럼 조선 사람도 일단 먹고 살기 힘들면 만주에 가서
조금 구역질 나더라도 조선 중국 사람 밑에서 한 3년 머슴살이 한 다음에 거기서 간척하면 그 네 땅으로 삼어 하고 이제 막 일본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부채질해 가지고 만주로 보내거든요. 네.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 자식들 말이야 남의 땅에 와가지고 머슴살이나 하는 놈들인데 이렇게 목소리는 크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조선 사람을 얼구이즈라고 불렀어요. 얼구이즈? 예,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너 일본 놈 스파이지? 아, 너 일본 놈 꼭 앞잡이지? 앞잡이지 하고 얼구이즈라고 부르고 아니면 가오리 방즈가 방즈가 봉자가 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인데 네? 거지를 뜻하거든요. 아... 고려 거지지 가오리 방즈라고 불렀어요. 아... 조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아 그랬었어요. 너 만주에서 살려면 만주답게 변발을 하고 까만 옷 입고 다녀. 아니면 내가 너 계속 괴롭힐 거야. 그 중국 사람들은 계속 조선 사람들을 올라가서 남쪽에서 올라간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거꾸로 조선 사람들은 에이 자식들 내가 네 말 듣고 변발 흑발을 저기 변발 흑복을 입느니 내가 나가 죽지 하고 혹시라도 변절을 해서 중국화된 사람을 얼떼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얼떼놈이라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욕으로 이 바보병신 이런 식으로 얼떼놈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조선 사람들이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너 왜 이렇게 얼띠냐? 뭐 이게 혹시 저기 그, 저 말인가? 그거는 아니고 이게 얼은 중국말로 둘이라니까 두 개. 아. 예, 둘. 여튼 뭐 그렇게 서로 예. 우리 사이가 굉장히 예, 둘이 안 좋았는데 안 좋았고 그거를 일본이 또 부추깁니다. 네. 허봐, 니네들은 붙어놓으면 싸우는데 내가 너희들 그렇게 형제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참. 둘 다 다 민족성이 싸우기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붙으면 싸워. 그러니까 내가 경찰도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해줘야 돼, 마 하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일본이 조선 사람 만주로 보내놓고서 통치하기가 그게 쉽죠. 예? 이걸 이렇게 이간질 시켜놓는 게. 그치, 예. 그래서 터진 게 이제 만보산 사건인데 여기 이제 만주 사변이 터지고 그 다음에 만주국이 생기기 직전에 있었던 치안 부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왜 김동리의 그 소설 붉은 산 있잖아요. 네네. 삭 나오는 거. 네네네네. 그게 이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배웠잖아요. 예, 예, 예. 삭.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삭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래서 만주에서 살면서도 중국 사람한테 얻어터지고 맨날 깨지는 아. 삭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도 고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 만주에 가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또 부지런하기는 하잖아요. 네. 중국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니까 농사 지을 때 뭐 수로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자기 농사 농토에다 물을 대야 되는데 조선 사람이 물을 좀 더 많이 끌고 갔나 봐요. 거기서 중국 사람하고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곡괭이 들고 마을과 마을이 서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 누구를요? 둘 서로 서로를 죽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선 사람들이 가해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붉은 산에서는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해자였고 그 가해할 땐 뒤에서는 일본 경찰이 뒤에서 뽐뿌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국에서 보도된 사진인데 조선 사람들이 일본 놈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중국 교포들 이렇게 학살하고 죽이고 칼로 찌르고 아. 했다는 게 중국의 해석이고요. 중국의 인식이고. 예. 우리는 아니다. 저기 서러움 타향살이 하면서 서러움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서 우리들이 저기 자유권을 발행한 거다 하고 보도가 된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소문이 나니까 저쪽에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이 당시 평양의 거리인데요. 평양의 차이나타운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아.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아.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의 대결이 돼버린 거죠. 아, 저때 나온 말이 호떡집에 불났다 그런 거군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 상인하시는 분들 다 불지르고 모였었다고. 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일본이 인조이 한 거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 와중에 또 이제 영악하게 여기서 또 장사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일본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조선은행이었습니다. 조선은행. 조선은행 우리 전 시간에도 했지만 네. 해방된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데라우치 수상이 뽐뿌질을 해가지고 만주 가서 엄청 사고쳤다고. 예, 사고치다가 네. 쫄딱 망했잖아요. 네. 자본 잠식도 되고 그래서 막 긴축 경영하고 직원도 절반으로 죽이고 월급도 줄고 막 이러다가 관동군이 만주로 가가지고 또 뭘 확장을 하고 하니까 때는 왔다. 다시 우리의 계절이 돌아왔다 해가지고 신이 났어요 얘들이. 그래서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만주국 세우고 이제 관동군이 전쟁할 준비를 하니까 네. 그 일본 군부가 국고금 예산으로 받은 국고금을 일본은행에다 주면 일본은행은 아 우리는 만주에는 지점이 없으니까 조선은행 도쿄 지점에다가 돈을 입금을 해주면 조선은행은 도쿄 지점에서 그 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책임지고 만주로까지 전달해준다. 이런 루트를 만든 다음에 임시로 전쟁 자금을 조선은행이 홀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행은 그래서 도쿄에 있는 콜시장하고 금융시장에서 갑자기 자금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다른 은행들한테 콜론, 돈 빌려주는 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조선은행 영업한 이후에 이렇게 자금 사정이 좋아한 때가 없었던 거야. 조선은행은 굉장히 해피하죠. 일본 군부 때문에 갑자기 정리은행이 돼서 이제 사람도 다 자르고 하던 와중에 이거 완전히 빈집에 서들어왔네 하고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이제 팍 이러면서 만주에 가가지고는 오케이. 우리가 군부를 위해서 군자금도 취급해주고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하고 옛날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금지했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주국이 세워졌어? 만주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수상이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관동군이 지네들 멋대로 만주사변 이렇게 해가지고 장장님 폭사시킨 다음에 지네끼리 네네. 만든 거라서 수상이 노발대발해서 너 관동군 너 예산 끊어 돈 안 준다 하고 막 이러는데 관동군이 사고는 치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만주국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조선은행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제가 돈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만주국에다 이제 차관 2천만 엔을 제고항하고요 만주국이 이제 건국 국채라고 해서 푸이 이름으로 발행이 되는 국채도 또 조선은행이 또 덥석 사줍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만든 나라니까 인프라가 너무 없잖아요. 아 형님들 저희가 조선은행 만들 때 우리 기록하고 그 경험이 다 있는데요. 무릇 나라를 세우려면요. 화폐법이 있어야 되고요. 중앙은행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또 법안까지 만들어서 관동군 사령관한테 딱 갖다 바쳐요. 이쁜 짓은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직원 또 10명도 만주국 중앙은행 설립위원단 설립위원으로 또 직원까지 파견해요. 얘네들 맡기고 믿고 중앙은행 만드십시오. 만주국 잘 들어가게 금융 쪽에서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선은행이 바랬던 거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만주 중앙은행을 조선은행의 자회사로 만든다. 이런 이제 원대한 꿈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게 계획이 빠그러지는 거예요. 만주는 뭐 바본가? 그리고 중국하고 조선하고 사이도 안 좋잖아요. 이거 뭐 가오리 방즈 이 고려 거지 같은 새끼들이 이거 내가 나라를 만들 때 잠시 돈이 없어가지고 빌리기는 했지만 야 그래도 만주는 독립국가고 조선은 식민지잖아. 너하고 나하고 어디서 겸상을 하려고 그래. 하고 이제 만주 중앙은행 설립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몇 년 있다가 이제 됐어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하고 푸이가 있는 그 만주국에서 조선은행하고 조선은행 나가 영업 정지 조선은행권 나 너희들 돈 안 하고 우리 만주 국폐를 따로 쓸 거야 하고 내쫓고요 몇 년 있다가 만주 흥업은행 그러니까 우리 산업은행 같은 것도 만들고 다 필요 없어 하고 그러고 또 본국에서는 그래 조선은행하고 정 일하기 싫으면 만주 중앙은행하고 일본은행하고 직접 1대1로 컨택트하고 조선은행 빼자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조선은행이 이거 토사구팽이네 이거 시컷 만주국 정착시켜놨더니 이거 뭐야 하고 서글퍼하죠. 네. 그게 조선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당한 게 그렇게 당했고 조선은행도 그렇게 당했는데 일본 사람 중에서 조선을 제2의 출세의 기회로
삼아서 왔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당해요. 조선에서 잘 되면 일본에 가서 이제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다 하고 왔는데 만주가 더 큰 땅, 기회의 땅이 돼버리니까 조선에서 잘 나가던 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관료들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조선에서 뭐 공을 세웠다는 게 대단한 게 기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만주파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만주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전 일본 수상을 했던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기시 수상 이런 사람들이 만주국에 가가지고 장관을 하고 돌아오니까 야 일본 사람 중에서 만주에 가서 대륙을 다스리고 왔던 사람이 있어? 하고 만주파들을 우대를 하고 조선파는 이제 한물간 걸로 이제 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 총독을 했던 우가키 가즈사케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 총독이 9대까지 있었지만 두 번 한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는 7명이고요. 우가키가 사실 두 번 조선 총독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 신명을 조선에다 바쳐가지고 조선 총독을 잘하면 데라우치처럼 자기도 수상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조선에서만 저 레퓨테이션을 잘 관리하면 나도 잘 된다고 생각해서 조선에서 굉장히 그 공을 들입니다. 이제 우가키라는 사람이 특이하게 육군이 아니고 해군 출신인데 네. 해군 출신으로서 워싱턴 군축회의에 가가지고 일본의 그 군함이나 이런 걸 줄이는 거를 합의를 해가지고 일본 군부 이 극우파한테는 배신자의 낙인을 찍혔던 사람이에요. 너는 평화주의자야? 난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이제 왕따가 됐는데 내가 왕따가 됐지만 다시 그러면 권토 중례를 하려면 조선에서 큰 공을 세워서 다시 수상이 돼서 온다 하고 조선에 와서 그 진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 힘으로 눌러는 거를 문치로 바꿔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 살살 달래고요. 황국 신민화 정책을 해서 야 자꾸 하지 말고 우리 착한 일본 사람으로 크자. 나 그 대신에 일본 사람 대접은 해줄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농촌 개발 우리 야학하고 그런 거 오케이 그 좋은 거야. 뭐 조선 사람들도 글을 좀 배우고 문명은 깨쳐야지 하고 자력갱생 운동, 농촌 진흥 운동 이런 거 다 허용을 해주고요. 유화책을 씁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조선은 하나야. 내선일체, 일선융합인 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만든 거고 최남선, 윤치호, 이광수 같은 사람한테도 살살 달래가지고 야 우리 형제처럼 지내자. 이 레퓨테이션을 굉장히 자기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수상으로 올라오려 했는데 웬걸 막상 히로타 수상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일본 천황이죠. 일본 왕이 보기에 너 조선에서 굉장히 잘했던데 일로 와서 와서 수상해 그랬는데 군부에서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쟤는 안 됩니다. 왜? 일본 워싱턴 군축회의를 했던 저기 찌질입니다. 그건 각오했던 거고 우가키가 2번 조선이 뭐 이렇게 대단한 땅인데 그래요? 우리는 만주가 더 중요한데 우가키가 거기서 막 뒤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아니 조선을 강제 병합해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는 조선이 일본 사람들한테 큰 기회의 땅이고 여기서 공을 세우면 뭐 몇 명이 가서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일본의 시각이 조선은 이제 함을 갖고 만주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가키라는 사람도 그랬고 조선은행도 만주국 세우고 난 다음에 토사구팽 당했고 조선 사람들도 일본 얘기 듣고 만주에 가서 농사 짓다가 가오리 방즈 고려 거지라는 소리나 듣고 얼구이지 소리나 듣고 그 뭐 저기 곡괭이 들고 만주 사람들하고 싸움이나 벌이고 이제 이런 게 돼가지고 만주한테 우리가 이제 조선과 조선은행과 조선 사람들 그리고 조선에서 출세하려고 그랬던 일본 사람들이 같이 폭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만주국의 등장이 등장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힘의 균형이 만주가 중요해져 해가지고 한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빈 땅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개발이 되면서 이익이 관계가 되면서 힘의 역전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조선이 이제 다시 이제 일을 가는 이게 이제 대공황의 이제
후반부로 가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주 얘기하고 간도 얘기하고 만주국 건국에 우리는 푸이만 기억하는데 거기에 조선은행이 사실은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중앙은행의 대외활동 외환보유의 관리를 까딱하면 이게 엉뚱한데 잘못 쓰인다. 그리고 이게 사실 잘못되고 난다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네네. 네. 저 때만 하더라도 또 조선은행이 뭐 만주 도와주고 뭐 하고 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조선은행이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뭐였어요? 만주에서 큰 소리 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주 중앙은행을 자기 자회사로 두는 거죠. 그러면 조선은행 예. 멤버들한테는 뭐가 좋아요? 아유 뭐 그야말로 그 저 자리 월급 자리, 월급 명예 뭐 이런 거죠. 뭐. 힘이 생기는 거지. 힘이 생기는 거지. 힘이 생기는 거지. 예. 우가키라는 조선 총독도 그것 때문에 총독을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고 수상하러 한다고 그랬는데 만주국의 만주파 그러니까 만주파와 조선파가 이제 이 일본 시스템 내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뭐. 네. 한국은행만 하더라도 예. 예전에 예. 그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기 전에는 은감원, 어? 예. 은행감독 예. 업무를 한국은행에서 했잖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래도 국장님 계실 때도 예예 예. 은행에서 했잖아요. 예. 제 인생의 절반은 그랬었고 금융감독원으로 예. 합쳐지니까 은행감독 예. 기능이 예. 상당 부분 예. 금감원으로 간 거고, 그죠? 금감원은 그렇죠. 또 한국은행보다는 예. 금융위에 네. 예, 이 통제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된 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만주 얘기를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네. 일본 하고 조선 얘기를 벗어나서 네. 만주 발판을 네. 한번 달려봤습니다. 아 만주 얘기도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네요. 네. 네. 난 틈이라는 게 한국말인 줄 알았는데 한문이군요. 문문자 네. 아래 말마자가 있다 예, 이거죠. 예. 거기 이제 틈자입니다. 꽤 큰 거네요. 그렇죠. 어? 예. 틈이 조그만 게 아니라 말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 틈이니까. 만주를 그래. 요즘 우리가 놀러 갈 수 있나요? 만주? 만주 동북 삼성 뭐 중국 거쳐서 갈 수 있죠. 중국 거쳐서 가면 예. 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 가는 만주는 예. 지금 중국이죠, 중국. 네, 중국이죠. 중국이잖아. 네. 네. 가시게요? 그러니까 저 동네 되게 막 그냥 을씨년스럽고 예. 뭐 어디 저 독립운동이나 하던 허허벌판인 줄 알았는데 어감 자체가 조금 예. 그러니까 다니고 보니까 이게 재밌는 데 많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대련도 만주잖아요. 대련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서쪽에서 시작해서 예. 만리장성이 끝나는 이쪽 산해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한족들 중국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중국이라고 생각했고 그 동북쪽 그러니까 내몽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은 중국 역사에서 중국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여진, 말갈, 거란, 선비 이렇게 이민족들이 계속 그 지배했던 땅인데 그게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는 바람에 일본이 했던 모든 것은 원천무효로 해가지고 아,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그래서 중국으로 갔으니까 중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 때문에 덕분 건도 좀 그러니까. 좀 밀어버린 느낌이네. 그렇죠? 예. 네. 하여튼 예.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틈이 벌어지면 봉합되기가 힘든 거네. 말 지나갈 정도니까 나는 뭐 틈새 그거 뭐 아, 그 네. 오늘의 지혜입니다. 틈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중앙은행 역사도 배우지만 이렇게 틈틈이 계속해서 상식도 배우는 아, 이 시간 야. 차현진 작가님의 중역 회의 저희는 또 이어지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우리 차현진 작가님과 함께 야 근데 도대체 우리 독립은 언제 하는지 너무 기다려. 아니 한국은행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조선을 네. 빨리 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현진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